오늘 제목은요, 내 병거와 대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환상은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이죠. 환상들을 여러분 좀 이렇게 쭉 복습을 해보시면 어떤 분은 이 환상이 이렇게 이제 그 성전 건축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여준 환상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환상을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그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환상을 그리스도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환상은 첫째 환상과 좀 닮아 있죠. 첫 번째 환상에서 첫 번째 환상에서도 말탄 자들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지막 환상에서 똑같이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 등장하는 말은 병거를 메고 등장을 해요. 병거는 전쟁에 쓰는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이 마지막 환상은 첫째 환상과 조금 닮아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첫 번째에 나타났던 말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온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전달할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했었다면 이것은 심판을 감당하는 그런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의 마지막 환상의 이 전체적인 의미는 그 온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이 강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나라가 세워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심판이 우연히 어떤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음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완성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상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역사의 주관자를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를 높은 데 있게 하시고 낮은 데 있게 하시고 또 문제 속에 빠지게 하시고 거기서 해결하게 하시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할 수 없잖아요. 다른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할지라도 물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이어야 된다라는 또한 그런 결단을 가지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일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살려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미국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미국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한국에 살려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정해놓은 법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을 향한 특례법들이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은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내 안에 정말로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갖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참 알 수 없는 그 말에 대한 환상들이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뜬금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냥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의미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차근차근 좀 설명하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라고 그랬죠. 1절에 그 당시 병거는요 전쟁에 쓰는 도구 아닙니까? 여러분 기마병은요 그 당시 최고의 그 강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마병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보병들은 말 타고 쫓아오면 일단 도망가기부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병거를 달고 쫓아오면요 사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병거는 탱크를 의미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산은 구리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산은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산이라면 그 두 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원어상 의미를 보면.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두 산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시온산과 감람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기드론 골짜기가 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론 골짜기는요 심판의 골짜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검색해 보세요. 기드론 하면요 죽음과 이렇게 재앙과 심판을 상징할 때 거기에서 많은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산 사이는 바로 기드론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를 의미하고 그 산은 기드론 양쪽에 서 있는 감람산과 시온산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산들이 노시됐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놋, 구리산, 이거는요, 그 뭐냐 하면 강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철기 문명, 청동기 문명이 발달했을 때 제국이 세워지잖아요. 무기를 청동기로 만든다고, 구리로 만든다고요. 그전에는 돌멩이로 싸우다가.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예전에, 역사에 보면 이 청동기를 가지고 막 전투를 할 때 많은 그 군대가 자기 나라를 이렇게 침공해 왔던 경험들을 비추어서 이 놋, 구리 하면 힘을 의미했었어요. 하나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노세의 의미는 또 하나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늘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노시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가 안 내려요. 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식으로 놋, 구리 이런 걸로 상징되어 설명되는 거죠. 그렇다면 노산은 뭘 말하냐? 강한 심판을 의미하는 산이라는 거죠. 이게 두 강한 심판을 의미하는 이 산 사이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말들이 나오고 병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 세 번째는 흰말, 네 번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 색깔에도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말들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말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의 상징, 그 색깔이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지금 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말은 피가 떠오르잖아요. 붉은색 피,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리고 전쟁과 살육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이 붉은 말이요. 그리고 검은 말은 슬픔과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흰 말은 승리와 기쁨을 의미하고요. 백마탄 왕자가 쫙 등장하는 거 로마 제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한 장군들이 백마를 타고 탁 들어올 때 그 국민들이 딱 모여서 승전가 부르면서 환영하는 이런 모습들 백마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룽진 말은 어룽진 건 뭐가 어떤 의미냐면 얼룩덜룩이죠. 그러니까 많은 색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이런 색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등장하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그랬는데 이 건장한 말은요 히브리어에 보면 강하다라는 뜻 외에 적갈색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모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건장하다 하면 우리는 강하다, 튼튼하다 의미가 먼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히브리 언어의 의미로는 그 건장하다 말과 함께 젓갈색의 의미가 색깔적 이렇게 색깔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원상에 젓갈색이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쫙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솔직하게 그 질문을 듣고 이제 5절 이하에 천사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솔직한 말로 천사의 대답을 들으니까 더 어려워요. 천사가 대답을 해주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 왜냐하면 자 천사가 말합니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무슨 말이겠어요? 내 말이 바람이었대요. 그리고 온 세상에 주 앞에 서서 있다가 나오는 존재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뭐 대충 감이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있었던 사람 존재가 뭡니까? 천사잖아요. 대충 의미는 파악이 됩니다만 정확한 뜻으로 좀 살펴본다면 여기서 그 흰 내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바람은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그 히브리어로 그 루아흐는 호흡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요 바람 루아흐 이 말은 앞뒤 문맥에 의해서 뜻을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오는 것들이다 그랬으니까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바람은 천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이제부터 6절부터 이들이 하는 일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를 뒤따르고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남쪽으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냐? 북쪽에는요 지금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수르 바벨론이 북쪽 땅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북쪽에 검은 말이 나갔고 뒤를 따라서 흰 말이 나갔다라는 거죠. 뭘 의미하겠어요? 북쪽 땅에 존재하고 있던 바벨론의 심판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백마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과 회복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북쪽 땅은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또 바벨론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계시록에 또 예레미야에 말하는 것처럼 사단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 영적으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멸망, 패망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사단의 나라가 완전 무너질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했죠. 검은 말은 재앙을 말한다 그랬죠. 슬픔과 기근을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노예처럼 끌고 갔던 그 바벨론이 슬픔과 기근에 뒤덮일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 의해서 이 일이 완성됐습니까?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완성하려고 누구를 들어 일으켰습니까? 고레스 왕을 일으켰던 거예요. 메데파사의 임금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은 완전 쓸어버린 거죠.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그랬습니까? 파티하다가 무너졌어요. 바벨론 성 가운데로 수로가 있었는데 그 수로를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 군대가 수로를 막아가지고는요. 그 수로를 타고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왔거든요.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각 방에서 성전 저 궁중에서 막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페르시아 군대가 궁전을 쳐들어와서 거기 파티하던 모든 귀족들과 이런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사실은 바벨론 선이 무너지지 않는 천의 요새였거든요. 거기가 일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이게 사단의 왕국의 무너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게 완성됩니까?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지만 영적으로는 사단의 왕국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마가 쫙 뒤를 따라갔죠. 여러분 흰 말이 검은 말의 뒤를 쫓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승리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사실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일부만 지금 넘어온 거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5만 명, 4만 9천 명 정도만 이스라엘로 넘어온 상태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도 그 바벨론 페르시아 지방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흰 말을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거를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거죠. 자 그리고요 남쪽으로 어떤 말이 보내졌습니까? 두 번째로 두 번째 병거 그쵸?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남쪽 땅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어떤 제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제국이 있었죠. 애굽이요. 애굽. 애굽.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자리에 딱 또아리를 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제국이 바로 애굽이었었습니다. 자, 애굽이 여러분 남유다를 괴롭혔어요. 어떤 식으로 괴롭히냐면 여러분 요시아 임금 기억하십니까? 요시아 임금을 죽였잖아요. 이 바로왕이.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들 그 후대 임금들을 이 바로 저 바로 느고가 폐위를 시켰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회만 있으면 남쪽을 괴롭히던 나라가 애굽이었다니까요. 그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룽진 말을 보내는 겁니다. 자, 어룽진 말 색깔 기억하시죠? 어떤 색깔이 있어요?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뭐 붉은색도 있고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바벨론은 완전 무너져 없어졌지만 이 남쪽 애굽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 나라가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역사상으로 정말 그렇잖아요. 애굽이 옛날의 영광하고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나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아예 없어져 버렸고. 자, 애굽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구리로 된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병거를 타고 나와가지고요. 그 근동 지방을 확 휩쓸고 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인간 사회에서 아무도 건들 수 없을 것과 같은 나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천사에 의해서 그 힘 있던 애굽 나라가 이렇게 쇠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머리로 그려 보세요. 얼마나 이게 짜릿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이 여러분 한 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그냥 저기 여리고성 몇 바퀴 돌다가 소리 지른 것밖에 없다고요. 그 생각만 해도 우리가 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힘이 난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간신히 저 불에 그을린 나무통가리처럼 나무토막처럼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성전 짓고 있어요.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아직도 속국 상태고 페르시아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약한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 이렇게 될 거고 남쪽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출발하는 곳이 이곳이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메시지를 하나님을 통해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자부심이 생길 거고
여러분 마음에 기대감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메시아가 얼렁얼렁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굳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현실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상이 완성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죠? 환상 봤다고 완성 바로 확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환상 이후에 400년 지났다니까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응답이 오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할 때 금 나와라 뚝딱 하면 확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확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이게 응답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건장한 말은 나아가서 두루 다니고자 한다. 그리고 그 두루 다니다가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말했죠. 건장한 말이 힘 있는 말, 강한 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적갈색 의미, 붉은 말을 의미하기도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이 건장한 말이 바로 붉은 말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전쟁에 저 말들이 심판을 위해서 심판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걸 보기 위해서 사방을 이렇게 순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철저하게 완성돼야 되잖아요. 빈 곳이 있는가를 확인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곳에 이 홍마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했던 모든 대적을 이렇게 철저히 심판하실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희가 이 대적들에게 고통 당했었는데 위로 받아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이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이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요. 여호수아에게 이 면류관을 씌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가 서 있었잖아요. 환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환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인 거죠.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 명령을 한 겁니다. 이 환상을 보고 서 있는 스가랴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들려주셔요?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한테 금과 은을 받아라. 누가 바벨론에서 나왔을까요? 헬데, 도비와 그리고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헬데, 도비와 여바냐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 집에 있다. 여기 말하는 세 명요. 헬데, 도비와 여다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돌아올 때 지도자 역할들을 했던 헌금을 여러분 이렇게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들이 은과 금을 갖고 있었잖아요. 자, 바벨론에 나올 때 왜 이들이 헌금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고레스가 해방시켰을 때 돈, 은금 다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대에 그 바벨론에. 근데 자기는 여기서 하는 일 때문에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일이 바빠가지고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송한 마음을 헌금 몇 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위로 받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헌금들 또 이제 고레스가 명령했던 명령을 따라서 돈을 드렸던 그런 사람들의 돈을
관리했었던 관리들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들한테 가래요. 스가랴를 보내서 뭐 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시켰죠?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래요. 여러분, 3장인가 나오는 그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이렇게 관을 씌운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죠? 더러운 옷을 벗기고 관을 씌운 적이 있었죠. 거기 말하는 관과 여기서 말하는 관이 틀려요. 거기서 관은요, 제사장이 쓰는 터번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면류관은 크라운을 말해요. 터번과 크라운이 틀리죠. 크라운은요, 왕관을 의미합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어서 왕관을 씌워라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제사장과 여러분, 왕은 엄연히 업무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전합니다. 1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6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왕관을 씌우면서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전달하고 있어요? 싹이라 이름하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날 거다라고 말해요. 싹. 한국말로 싹이지만 한문으로는 순입니다. 순. 그죠? 순하고 싹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의 이름.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순이라는 이 말이 이 스가랴의 또 다른 환상에도 있었죠. 기억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자기 곳에서 도단한대요. 이거는요, 지금 메시아가 등장하는 걸 말하는 게 보인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라 하면서 이것도 명령이고 두 번째 말씀은 기억할 거는 그 메시아 순이 자기의 곳에서 도단하게 될 거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3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거다. 여호와의 전을 메시아가 완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영광도 얻고 그리고 다스린대요. 다스리는 것은 왕의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면류관을 크라운을 씌워준 거예요. 다스려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13절 중반절에 보면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직분자가 바로 이 순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자기 자리에서 도단할 그 순,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대요? 평화의 의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요, 신약시대에 세워질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구약시대와는 다른, 구약시대는 건물이 여호와의 전이지만 신약시대는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되잖아요.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그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완성할 분이 누구다? 순이다. 싹이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한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평화의 의논을 할 거다. 여러분, 이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연합전투에 갔다가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승리한 그 전리품을 다 갖고 와서 누구한테 11조를 드리죠?
살레망 제사장, 제사장 그 대제사 살레망인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한테 그걸 드린다고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한 그분이 평화의 의논을 한대요. 무슨 의논을 할까요? 여러분, 이 평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영원한 안녕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영원한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말하잖아요.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샬롬이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건 언제 완성되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완성되는 거죠. 그 전에 인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샬롬인 거예요. 그것을 위한 여러분 의논이 있을 거다. 의논은 하나님의 계획, 목적, 목표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녕과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안녕 속에 그리고 평화 속에 거주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이 메시아 되는 순이 어떻게 한대요? 메시아 되신 싹이 어떻게 된대요? 왕직 제사장 직분을 소화할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게 완성됐죠?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예언이 완성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평화롭게 영원한 이렇게 위안 속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기 몸을 찢으시잖아요. 왜 자기 몸을 찢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죄에서 해방받고 싶다면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 피 흘림으로 피를 뿌림으로 해서 모든 성전의 물건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12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사람을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흠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 그 순의 그 싹 여기서 말하는 순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죠.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 스스로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제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을 짐승 가운데서 뽑았던 거예요. 깨끗한 짐승들을. 인간 가운데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싹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보다 더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이 제물로서 피 흘림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을 하신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그 직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언제 그러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끝날까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가 언제 이 옷을 다 벗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서게 됩니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이 마음으로 진짜 믿어질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정말 죽었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두 강도가 죽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내가 못 박혔던 자리라고 여러분이 믿어지셔야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의
평화를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이 내가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나에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왕직은 뭡니까? 오늘 여기서 인간의 안녕과 영원한 평화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장직과 왕직을 완성할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언제 왕직이 완성됐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왕직이 완성됩니다. 이 세상에 임금 마귀가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망받은 거거든요. 죽음이 멸망됐다니까요. 죽음이 사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사망시킨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 마귀, 세상의 왕 마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 제사장 직분을 완성하고 있는 동안에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휘장이 갈라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커튼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쫙 갈라지고는 새롭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통해서 당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평화의 은혼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은혼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시킨 거고 하늘에서 땅으로 휘장이 갈라지는 순간 평화의 은혼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그 은혼으로 결정된 사항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그리고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신약시대에 완성될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신약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전파될 복음과 교회 확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에는 이방인이 이 교회 확장을 하는데 동원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이런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언제 완성되느냐? 400년이 흐른 후. 이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 예언 이후에. 요 400년 시대를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이후의 기록이거든요. 포로 귀환 이후. 그러니까 그게 딱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아무 예언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선포와 함께 메시아가 등장한 겁니다. 400년 후에 이 말씀이 완성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이 축복, 평화의 은혼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축복의 교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병거가 온 남쪽으로 북쪽으로 흩어져서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백마가 뒤따라갔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자녀들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회복과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걸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완성됩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싹을 틔우고 일어날 순 그분을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는데 그분이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인간에게 화평과 평화와 안녕을 영원히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 의논이 뭘로 드러나느냐?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구약 예언의 그 성취된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혼자 외롭게 고독으로 방황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외롭게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왜요? 예수님이 걸어가거든요. 사실 그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옛 모습은 십자가에 없어지고 예수님이 함께 그 사람과 동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사단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벌어집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십니다. 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역사를 움직이시는 여러분 주관자이시라는 것,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행하신 일이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됐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굳어진다면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질 것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